자, 지난번에 ABCD 대표적인 그 유형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마사지하기 편한 유형은 C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진 그 4개만 가지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체형을 모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A 같은 그 경우는 뭐 지금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고 좀 실내가 좀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비만형이 아니고 근육질이에요. 근육질이 몸을 좀그 비만형처럼 그렸는데 사실은 근육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밑에 A2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거의 이제 몸이 좀 크면서 거의 지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살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마사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몸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니까 무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살이 좀 근육이나 뼈가 숨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누를 때힘못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눌러야 할 때를 또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B타입 같은 경우는 좀 근육이 너무 쿠션이 없어가지고 마사지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밑에 B2나 B3 같은 경우는 근육질이면서 약간 체지방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역시 이게 이제 C타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B타입으로 일단은 넣었고 좀 근육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C2보다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육 자체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편한 마사지하기 편한 그 상태가 C타입인데 그 C타입의 밑에 C2나 C3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육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고요. 쿠션 작용이 있어서 마사지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쑥쑥 그냥 밀어도 되니까 마사지 효과도 높아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사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분을 하더라도 이그손 왕복 그손 놀림을 만약에 한그 C2가 한 10회 반복한다면 B2 같은 경우는 한 8회 정도 반복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느리게 해야 돼. B타입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C타입 같은 경우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8대 12 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냥 속도감을 높일 수가 있던 거예요. C타입 같은 경우는 쿠션이 있으니까 막 밀어도 되기 때문에 속도감이 빨라지게 됩니다. 마사지 하기도 이제 편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뼈나 근육들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세게 누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쿠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픈 부분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뼈예요. 그러니까 누르기가 또 마냥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 부분만 찾아서 이제 누르게 되는데 근육 자체는 또 단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사실 이 목적은 이뼈 근육보다는 이뼈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사지라는 거는 어느 면에서는 그 뼈에 연결된 어떤 신경을 찾는데 그것이 그 뼈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근육을 누른다기보다는 뼈를 누른다는 느낌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C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뼈를 눌렀을 때그 쿠션 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D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4시를 더못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이제 근육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 D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근육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좀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역시 또 쿠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C타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냥 체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몸 자체가 워낙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시처 찌탑처럼 생겼어요. 보기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냥 뭐 적당한 근육에 그냥 살로 뭉쳐진 것 같은 그런 몸인데, 실제로 만져보면요, 이게 살이 단단한 건지 근육이 단단한 건지 하여튼 몸 자체가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B타입보다도 오히려 더 단단한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30명 오면은 한두 분 정도는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분들은 엄청나게 세게 눌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BCD나 뭐 어떤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뭐 마사지 자체에 있어서의 큰그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조금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